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대기업의 고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313개 대기업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 인원은 올해 3분기 현재 123만 9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1만 8천여 명 줄고 비정규직은 5,300여 명 늘면서 고용의 질도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현대자동차와 LG이노텍은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면서 전체 고용 인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롯데쇼핑은 2년 새 고용 인원이 5,097명 줄었고 CJ CGV와 GS리테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